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입술 모양에 따른 성격 유형 8가지! 내 입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재미로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두꺼운 입술. 두꺼운 입술은 부모의 덕을 많이 받아 순탄한 길을 갈 수 있고 자기애가 강하며 자존감 또한 높습니다.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해 어떤 일이든 간에 스스로 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끕니다. 저는 그냥 보통인데 두껍잖아요? 저는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말만 있어서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해야 돼요? 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하트 입술. 하트 모양 입술은 낭만을 추구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집단이든 직장에서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인기 만점형입니다. 하트 입술이 아니어도 하트 입술을 하고 싶네. 저도. 성격이 너무 좋아서. 네. 세 번째, 얇은 입술. 얇은 입술은 야심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파입니다. 현실적인 성격이며 다소 계산적이지만 머리가 좋고 눈치가 매우 빠른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 동그란 입술. 동그란 입술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고집이 센 편입니다. 일에 관해선 엄격하지만 그에 반해 친구나 가족에게는 한없이 배려심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는 스타일입니다. 다섯 번째, 산이 뭉툭한 입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털털하고 성격이 좋아 인기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여섯 번째, 산이 뾰족한 입술. 어떤 일이든 야무지게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며 신경이 예민하고 솔직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반면 내면은 감성적이고 여려 상처도 잘 받고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네, 제 입술이 어디에 해당하나 했는데 그나마 산이 뾰족한 유형 같은데 성격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만 비슷한가요? 네. 일곱 번째, 입꼬리가 처진 입술. 방어적이고 겁이 많은 편입니다. 세상에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며 다양한 사람보다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의지와 신념이 강한 노력파로 자수성가 스타일입니다. 여덟 번째, 입꼬리가 올라간 입술.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미소를 띤 인상으로 대인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성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은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재미로 입술에 따른 성격 유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나요? 저는 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근데 또 성격을 다 보여주겠냐마는 맞는 재미로. 부분도 있네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테스트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와 테스트를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